이제 구글 제문화 API, Start with Python이라고 해서 이제 구글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 자동화,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좀 정리 중에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구글 제문 API 소개에 대해서 이 강력한 언어 모델 다양한 작업 수행인데 특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다양한 언어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지메일도 연결할 수 있고 구글 클라우드 연결할 수 있고 다양한 API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나 이 폭, 그 종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뛰어난 성능을 통해서 이 제만화 API를 제가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데 이게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계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꾸준히 처음부터 한번 좀 따라오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만화 API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제문화 API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 자동화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문화 API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셔야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구글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불러온 콘텐츠를 인스타그램이든 다른 매체에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여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기로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 튜토리얼에 지금 이제 제머나 API 시작하기인데 이 URL은 여기 하단에다가 고정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튜토리얼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코랩 실행하기가 있고요. 기터브 소스 보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여기 구글 콜앱을 통해서 하단 링크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모나 API는 이제 파이썬 SDK를 이용해서 사용이 되는데, 여기 이제 API 액세스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응답을 생성하고, 여기 이제 멀티모달을 입력을 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텍스트 응답으로 이제 생성해서 제모나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사양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API 키 가져오는 부분들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Get API 키라고 나오고요. 첫 번째 여기 이제 Create New Prompt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키 만들기 부분이 있어요. Get API 키 부분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의 API를 써보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거부감 없이 좀 받아볼 수가 있는데, 오픈의 API에서도 키를 만든 것처럼 여기도 이제 키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생성하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키 만들기에서 기존에 여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여러분이 저 예전 영상에 보면 유튜브 분석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새롭게 Generative Language Client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기존 매뉴얼에서도 요 이름으로 지금 생성하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요게 만들어졌는데요. 요 안으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API 키 생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보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인데요. 이 프로젝트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프로젝트의 API 키를 만들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돼요. 이제 기존 영상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 상단에다가 한번 연결해 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찾기 쉬우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키를 만들어지고, 그 키가 생성이 되면 요 밑에 이렇게 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하면 키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요 키를 카피해서 이제 넣어야 돼요. 자, 이 키를 카피해서 어디다 넣느냐면, 여기에 지금 구글 API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이십니까? 구글 API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구글 API 키를 넣으면 되는데, 이 자원 자체가 지금 콜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코드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코드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 요걸 이제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랭귀지가 뭐냐면, Generate Contents라고 되어 있고, 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시면, Generate Contents에 텍스트 입력으로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AI API, 그러니까 이제 구글 API죠. 제머나 1.5 플래시라는 버전이 있어요. 지난 영상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머나 1.5 플래시 버전이
토큰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 지난 영상에 소개된 영상 한번 보시면 토큰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퍼포먼스가 좋다 그 말씀 드렸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린 콘텐츠 한번 볼게요. 자, 지난 영상에 이제 보시면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자, 올려드린 영상에 이제 두개 영상을 미리 좀 올려놨었는데, 그 중에 지금 보면은, 제마나 API 인스타그램 이용한, 인스타그램 자동 글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중간쯤 열어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제마나이가 지금 사용되는 그 토큰 양이, 그 챗GPT 터보에 비해서, 지금 챗GPT 터보가 128K인데, 거기에 비해서 2메가가 지금 쓰여지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제너레이터 한 글을 한번 보면은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제는 AI, 제머나 API 활용 강좌 안내. 이 글이 지금 어떤 프롬프트에서 만들어졌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머나 API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 API 활용 제머나의 강좌 안내, 유튜브 강좌 안내 글을 작성해줘.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만들어진 그 내용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좀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뭐 실제 쓰는 그 글처럼 여러분들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머나 1.5 플래시가 이렇게 퍼포먼스 좋고 여기 리스폰스로 모델 제너레이트 콘텐츠 What is meaning of life라고 돼 있는 거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넣게 되면은 거기에 리스폰스로 이제 토큰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멋진 글들이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기본 세팅이 끝나면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너레이트 콘텐츠에 이제 만들어진 이 모델이 제모나 1.5 프레시로 이제 돌아가는 모델이 됩니다. 이 AI 모델이 통해서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쓸때 제가 챗GPT에서 예전에 이제 글쓸 때보다는 훨씬 퍼포먼스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로 갈아타시는 게 어떤가. 특히 이제 상용으로 자동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업무 자동화 하실 때는 이 플랫폼에 제너레이티브 AI 중에서도 이게 최고로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이미지 텍스트 입력해서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부분. 자, 요렇게 이제 요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요거는 좀 따로 제가 좀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텍스트는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티브 AI에 의해서 제머나이 터보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미지는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 만들어진 이미지 객체를 이미지로 저장해서 최종 올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챗GPT와 대화하듯이 제머나의 챗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만들어진 모델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자, 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왜 소개를 먼저 드리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이 요소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구글에서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머나이 AI에 대한 기본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시고 특히 이제 세팅이 돼야 그다음 작업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부분들은 지금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지금 만들어진 그 이렇게 생성된 자, 지난 영상에서 자, 이런 그 구글 API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사는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채널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 만들어진 이미지는 이미지를 캡처해서 프로그램을 돌린 거고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나와지는 이 화면에 여기 지금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글이 제머나이 AI를 통해서 API를 통해서 생성된 글입니다. 거기 제가 이제 주문을 넣어가지고 빅데이터 김 교수라고 하는 강사 이름을 작성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소개 글도 자동으로 제머나이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강좌 이미지 삽입이나 강좌 홍보 링크 삽입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최적화는 돼 있진 않아요. 오늘 테스트로 이제 어제 올려놨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 여기 URL도 밑에 하단에 넣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만들어진 여기 하단에 이제 세팅 요 API 키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 영상을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이렇게 API 키를 바로 노출하진 않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불러오도록 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API 키에서 그 이제 인스타그램에 사용되는 CS 텍스트라고 하는 거에 이제 두 가지 키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스타그램 키하고 CES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이미지를 불러올 수 이제 있어요.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좀 불러올 수 있도록 커스텀 서치 API를 통해서 여기 이제 불러온 이미지를 이제 그 이미지하고 그 제마나 API에서 만들어진 글하고 같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이렇게 좀 테스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성되면 다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빅데이터 빅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